여기 길이 보소.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왔을 때 그냥 이쁜 길로 그냥 가버려. 골목으로 들어가서 큰 길을 찾으면 돼. 무조건 자기가 정한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큰 길이 나오는데 큰 길로 가면 표지판이 다 있어서 표지판을 따라가면 또 된다. 큰 건물을 외우면 쉬워요. 큰 건물들. 이게 또 걸을 때 사람이 좀 사색하게 되는 게 있거든. 맞아요. 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 지금. 오늘 사진을 잘 찍으신다. 되게 느낌 있게. 감성이 있네. 아, 여기네. 와우, 이쁘다. 사진 잘 찍는다. 예쁘구만. 아, 진짜 이렇게 예쁜 데가 많았네. 오늘 라디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왜 이래? 그리고 뜻깊은 시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매체 인터뷰나 뭐 라디오 나갔을 때 이제 괜찮은 대답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어 선택을 할 때 되게 조심하려고 요즘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단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요즘에 워딩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아우, 많이 배우네. 두 분이서 약간 형제 같네요. 진짜. 아, 이런데. 우리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아유, 한번 놀러 올래요? 저기 과천. 아, 좋아요. 아, 밥 한번 그러니까. 사주고서. 보기 좋아요. 아이고, 참. 아, 이번에 우상이라는 영화를 찍었었죠. 그래서 한석규 선배님 아들 역할로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배우 한숙규입니다. 아니, 잘한다. 어, 잘한다. 안녕하세요, 한숙규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유, 우리 병규 왔어. 잘한다. 아유, 그래. 아주 그냥 병규는 그냥 아주 기똥 잘 생겼어. 눈도 또망또망. 다음에 또 보자. 아, 선배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저 20살 때 처음 데뷔했을 때 네. 대기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같이 찍었던 형들이 하나씩 선보여줘요. 그 성대모사를. 그때 이제 저는 막상 앞에서 따라하진 못하고 혼자서 뒤에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효과적으로 발휘할 때가 왔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연습을 집에서 혼자 많이 했었던 거예요.